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벽에 뵙고 또 뵙네요. 네. 자, 오늘은 또 장중에는 어떤 이슈들을 또 궁금해하고 계시고 또 분석을 하셨는지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년에 수명이 끝이라고 판단되어졌던 고리 2호기 원전, 이것의 수명 연장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 폐로와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는 한수원,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실제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원전 관련 정책들이 더 추진될지, 이러면서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은 뭐 선거,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관심이 많이 있던 차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고리 원전은 원래는 폐로를 하기로 했던 건데 그러니까요. 다시 이거를 살리기로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한수원이 4일에 그 고리 2호기에 관한 그 주기적인 안정성 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PSL을 부르는 게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냥 원안 위에다가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폐기를 하기로 했던 자료인데 그 이 원래는 이 원전은 이 2호기는 원래는 폐로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이거를 다시 살린 거거든요. 다시 가동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놀라운 일인데 그 원래 안정성 평가 보고서는 10년마다 제출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원래는 필수적으로 그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고리 2호기는 이 제출 기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네.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이거를 폐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그 설계 수명이 일단 2023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폐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거를 승인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번에 접수를 한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폐로를 하기로 했던 원전이 지금 그렇죠. 10기 정도가 줄줄이 대기를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앞으로 차차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 다시 PSR을 계속 제출을 하고 그를 통해가지고 다시금 수명 연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앞으로 폐로를 예정되어 있던, 폐로가 예정되어 있던 원전들의 이 재평가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아마도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폐로를 하는 것들을 가동을 더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 가능한 상황인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지금 있는 원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전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을까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이 추가적인 원전이 새로 뭐 부지를 선정한다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부지는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그 부지에다가 새로 옆자리에다가 확장하는 이런 식으로 보통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93기의 원자로를 현재 굴리고 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던 91기 중에서 거의 한 93% 정도가 다시금 70~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명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만 잘해주고 노후된 부분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 원자로 자체에 있는 그 용기들을 철저하게 점검만 잘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이 원전 관련된 것들 특히 유지 보수 쪽으로는 앞으로도 충분히 그 많은 실적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 지금 현재 정권에서 어쨌든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보니까 이 원전 관련된 사업들이나 기술들이 정체되어 있다. 이 격차가 이 우리가 앞서갔던 것들이 다른 나라들의 격차를 뭐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는 게 현재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형 신형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앞선 기술입니다. 전체적인 대형 원전 일반적인 그 원자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굉장히 그 강력한 그리고 또 굉장히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안전성도 일반적인 그 기존의 원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이상 가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형 원전이 앞으로 추가로 신설이 된다 그러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기술 여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쪽의 수주도
앞으로 계속 가능할 거다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그건 그냥 가능하다 보는 게 일단 첫째로 바라카 원전 그냥 UAE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체코라든가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제 또 그 원전을 지금 계속 그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도 거기에 계속 입찰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원전 수출까지도 봤을 때 충분히 그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SMR 특히 이제 마저 알고 있는 소형 모듈러 리액터 이 부분도 이 앞으로도 상당히 그 경쟁력 있는 그런 분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원전 관련주들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투자자분들은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뭐 선거 끝나고 막 바로 원전 관련 주사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지금 좀 가슴이 쓰리실 겁니다.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주들. 네.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고 요거 원전 관련 주들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전 관련돼 가지고서 5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기술이라 그랬는데 일단 기술자들이 과연 얼마나 잘 이제 보존이 돼 가지고서 응집해 있는가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돼 있는 그런 관련 주들. 그다음 두 번째는 유지 보수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도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이 계속적으로 일단 수명 연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지 보수를 강하게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그 관련주들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어쨌든 폐로가 결정이 된 그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쪽에 관련된 그 관련주들도 역시 같이 주목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